정주 듀자매입니다. 네, 저희 듀자매가 또 얼리버드 아이템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샤랄라한 옷들로 다섯 벌씩 골랐는데요. 네, 정말 엄선해서 골랐는데 그럼 한번 다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옷은 브이넥 플레어 리본 원피스입니다. 어때요? 제가 핑크핑크 완전 봄의 여신 느낌. 네, 이 진주 버튼이 포인트예요. 진짜 너무 우아한 느낌. 그쵸 그쵸. 네, 여기 딱 이렇게 브이넥이랑 이렇게 연결된 게 너무 예뻐요. 맞아요. 브이넥이라서 목이 좀 갸늘퍼 보이는 그런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A라인 원피스예요 이게. 그래서 또 이 군살도 가려주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와, 길이감이 딱 좋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길이감. 이게 딱 미니 원피스가 아니라서 좀 그냥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원피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허리를 강조해주고 다리살을 가려주는 그런 마법의 원피스입니다. 하객룩도 좋고 또 데이트룩도 좋고 여러 가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옷은 플라워 패턴 일체형 원피스입니다. 짜잔! 너무 예뻐. 그치? 진짜. 이거 근데 정주가 이 옷 일체형인지 몰랐다고 방금 고백했어요. 이렇게 상하이 이제 따로따로 있으면은 막 맞추기 귀찮은데 맞아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옷입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잘 넣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빼면은 막 빠져나오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엄청 편안한 그런 옷입니다. 진짜 좋은 옷이다. 일단 이 플라워 패턴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로맨틱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소매 라인이 이 벨 라인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맞아, 느낌? 맞아.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비침이 있어서 또 약간 더 여리여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옷의 장점은 라인이에요. 허리도 되게 잘록해 보이고 되게 길어 보여 다리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한 옷인데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저는 친구들 만날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뭔가 가장 빛날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옷은 플라워 패턴 프릴 원피스입니다. 와, 짜란! 이거는 제가 등장했을 때 너무 색감이 예쁜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옷. 리본을 이게 묶었을 때와 또 풀렀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따다단 프릴이 되게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프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되게 예쁘다.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딱 세트로 벨트가 있어요. 맞아. 이것도 색상이 진짜 예쁘게 맞아요. 그래서 배색으로 되어 있어서 딱 눈에 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또 시폰 소재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이렇게 되게 시원하고 살랑살랑하죠. 그래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이 아래를 보면은 살랑살랑 이렇게 여신 옷이에요. 네, 제가 다음에 소개할 옷은 대색 레이스 카라 원피스입니다. 이 옷은 명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옷이었어요. 일단 이 배색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저는 이 레이스가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넥라인에 이렇게 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팔라인에 이렇게 또 레이스가 샤랄라하게 있습니다. 예뻐요. 엄청 디테일을 잘 살린 옷이에요. 리본이나 묶는 게 없어도 딱 몸매를 잡아주는 그런 옷이라서 되게 몸매가 좋아 보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이건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본이 이제 있으면 조금 더 러블리하고 없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반팔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어도 좋을 그런 옷이에요. 저는 셀프 웨딩룩으로도 추천한 옷이에요. 격식룩으로도 되게 추천하는 그런 만능 아이템입니다. 추천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옷은 플라워 패턴의 시폰 플레어 원피스입니다. 이거 너무 딸기 우유 같지 않아요? 보면은 이 넥라인이 진짜 예뻤어요. 맞아, V넥. V넥으로 샥 되어 있는데 약간 파여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약간 섹시와 귀여움의 가운데 있었다? 큐티 섹시. 큐티 섹시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뒤에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허리를 잡아주고 또 플레어 원피스로 다리살까지 좀 가려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팔목을 더 얇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살짝 시스루가 있어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맞아, 이러면 진짜 딱 봄에 입기 좋았어. 맞아. 그리고 데이트룩으로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객룩으로도 되게 좋아. 하객룩으로도 괜찮다. 이거는 다양한 스타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다음 소개할 옷은 플라워 패턴 쉬폰 머메이드 원피스입니다. 짜잔!
이거 너무 플라워 패턴이 예뻐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맞아, 맞아, 맞아. 듯한? 이렇게 레이스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레이스 아래로 내려오는 셔링. 이 네, 상단 부분에 이 셔링이 진짜 또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편안했어요. 뭔가 딱 쥐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의 그런 소재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쉬폰 소재.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또 허리라인까지 딱 잡아줘서 체형을 딱 보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서 저는 꾸안꾸로도 되게 추천해요. 난 편안한 옷 입었어 이랬는데 엄청 예쁘고 막 여기 샤랄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언제든 이것도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옷은 스퀘어넥 플레어 원피스입니다. 베이직하지만 이 넥라인이 포인트예요. 넥라인이 스퀘어로 되어 있어서 쇄골이 딱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간의 뽕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포인트도 있고 이게 좀 신기했던 게 보면은 리본이 없잖아요. 맞아. 그냥 리본이 없는데 입었는데 딱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아래는 플레어 원피스로 딱 떨어져서 이것도 군살을 좀 가려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되게 뭔가 우아한 느낌이 강한 옷인 것 같아요. 베이직한데 우아한 느낌. 맞아. 하객룩도 되게 하객룩. 좋을 것 같고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개강했을 때도 입을 수 있고. 맞아 맞아. 이런 베이직한 옷은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제가 다음 소개할 옷은 더블 자켓과 핀턱 숏팬츠 투피스 세트입니다. 잡지 모델 같았어요. 유럽의 그 갸냘픈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제가 진짜 오늘 입고 가장 만족했던 옷이고 2020년 트렌드라고 해요. 이 옷이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 더블 자켓을 먼저 보시면은 엄청 루즈한 핏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강해. 맞아, 맞아. 그리고 어깨 패드가 살짝 있어가지고 이제 제 좁은 어깨를 보완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바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버뮤다 팬츠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2020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핀턱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포인트? 길이감이 딱 무릎 살짝 위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2020년에 이 옷이 트렌드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한 벌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꼭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옷은 레이스 스퀘어넥 블라우스입니다. 오, 이거는 그냥 인간 레몬. 맞아. 상큼하고 러블리하죠. 레이스에다 또 스퀘어 4개 레이스니까 이게 목도 되게 가늘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네, 이게 너무 러블리해서 좋았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주름이 되게 그러게요.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요. 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주름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그렇게 예쁜 맞아, 맞아.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개강룩으로도 괜찮고 맞아. 그치? 개나리 같아. 개나리.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색상도 너무 예뻐서 셀카 찍을 때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찍어봤는데 화사하게. 완전 화사하게 나오니까. 그럼 이 옷은 꾸안꾸룩으로 추천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옷은요. 컬러 배색 레터링 아노락입니다. 짜잔! 아노락이 뭐예요? 바람막이를 아노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봄이랑 가을에 진짜 사랑받는 그런 아노락이에요. 제가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이것도 진짜 데일리하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비랑 이렇게 핑크랑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배색 라인이 되게 포인트이고 원단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코튼 원단과 그리고 약간 바람막이에 사용하는 이 소재 만져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 그런 옷이에요. V넥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내려 입으실 수도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렇게 아래도 이렇게 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되게 예쁜데. 이건 진짜 꾸안꾸룩의 정석이니까 꾸안꾸룩으로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봄 얼리버드 의상들 준비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네, 봄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리버드는 기간이 끝나면 할인도 끝나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구매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